자, 이제 금요일 또 개장 준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슈엔 소문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뭘로 볼까요? 화면 정리한 거, 네, 나오는데 환율 얘기네요. 참이 환율 어려운데. 네.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항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이제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 조금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복합적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보도를 접한 바 미국 재무부에서 단기 환율 보고서 낼때 대한민국의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해외 그렇죠. 투자. 네. 예, 그것도 그래, 꼬집었습니다. 그걸 딱 꼬집어서, 근데 이걸,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 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다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컸다. 네. 이래버리면은 허당이고,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 같은 네네. 거. 물론 이제 손실 확정은 팔아버려야 확정이지만, 뭐 현재 평가손이 좀 손실 난다. 이거는 꼭 뭐라 꼬집을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애매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좀 애매해서 이수철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13년 만이라고 하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그 서프라임 우려로 1,300원 돌파하고 저희가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8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104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네네네. 104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믿고 싶은 거는 13년 전보다도 훨씬 이 1,300원 환율대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00원 시대가 뭐 짧을 것이다, 길 것이다, 그거는 전혀 그런 예측은 도움이 안 되고요. 1,300원 시대에도 저희가 대응을 잘하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환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자 그럼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과실송금하는 금액보다도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더 많이 벌어들이면 또 그게 또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너무 1,300원에 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 오늘 타이틀 나간 거 보면 개미들이 6,718억 손절. 네.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 뭐 번지점프가 없는 게, 번지점프를 했는데 뭐 줄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낙하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낙하산이 좀 늦게 펴지고 있다. 번지점프인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번지점프에 줄이 길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많이 나올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을 때입니다. 뭐 오늘 아침 또 기사 보면은 구리 가격 떨어지는 걸 갖고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구리 가격이 고점을 찍은 게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에 구리 가격이 꺾였을 때그 추세가 확인됐을 때 작년 3월, 4월에 구리 가격이 꺾였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해줬으면 지금 대응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안 좋은 분위기는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자재 뭐 유가면 유가, 천연가스면 천연가스, 원자재 철강이다 다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것은 인플레인데요. 네. 그러면 인플레와 관련된 우려는 좀 감소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새롭게 또 어두운 그림자를 저희가 접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게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플레와 경기 침체는 좀두 개는 띄워놓고 보면서 인플레와 관련된 우려는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그거는 사전적으로 체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대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 말서부터 시장 체력이 어려우니까 투자자들께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하시고 보수적으로 짧게 짧게 대응하시라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그런 차원이고요. 금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국내 파생 시장 동향을 놓고 보면은 약간의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제는 좀 바닥권에 대한 좀 움직임이 보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코스피 외국인 현물은 매도가 계속 이어지지만 네. 선물은 뭐 샀다 팔았다를 하죠. 예. 선물은 조금 순매수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죠. 판매수도 있었던 부분 이번 주 들어서 보면은 추가적인 하방과 관련된 그런 배팅 느낌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매도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중하게 보유하고 계셨던 현금을 이번 주서부터는 좀 조금씩 분할 매수 대응하셔도 되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 국면에서 담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그 그루미한 시장 분위기 때문에 현금화 하시는 건 좀 늦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환율은 환율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복합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요. 네.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그럼 뭐 한미 통화 수합도 네. 그다음에 외평채 가상금리라든지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많이 보지만 CDS 프리미엄도 물론 같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동반해서 뚫고 올라가면 결국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건드리느냐. 그렇죠. 무디스나 뭐 S&P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낮춰버리면은 그게 이제 제일 데미지가 큰 거죠. 근데 아직은 뭐 그럴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같이 좀 동반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살펴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정리하고 1300원에 대해서 뭐 난리를 뭐 지금 당장 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고민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매크로 얘기는 뭐 워낙 복잡다단하니까 자 이제 마이크로 화계 그러면 가서 또 생존의 기업 전략 뭐 사실 요즘 기업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뭐 할 때마다 속절 없이 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 밧줄 없는 번지 점프 얘기를 하죠. 줄이 좀 깁니다. 네, 발이 땅에 닿아야지 줄이 저 있구나라고. 이건 안 뭐 이상하지만. 자, 기업은 뭡니까 오늘? 지난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명을 드렸죠. 아, 네네. 그건 조금 시적절했던 예.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물산을 짚어볼까 합니다. 삼성물산. 예. 네. 시장이 지금 그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되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체력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관련 테마도 순환이 돌고 원자력 관련도 돌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뭐 원숭이 두창과 관련돼서 가벼운 것들도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테마가 순환이 되는 건 시장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물산을 보고 싶은 이유는 삼성물산의 본업이 안정화가 되면서 그리고 향후 성장에 관련된 지금 이제 전해일 뉴스 보면은 정부가 밀어주는 테마와 관련된 ETF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그것과 관련돼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성물산을 사업 일단 대주주가 이재용 씨가 18.13%, 이부진 이세현 씨가 각 6.24%, 홍라인 씨가 0.97%, 이유정 씨가 0.32%. 삼성그룹의 가장 핵심에 있는 기업이죠. 약간 지주사의 성격이 강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부분을 놓고 보면 건설 부분이 32%, 상사 부분이 50%, 패션, 식음료, 레저가 13%, 바이오가 5%인데 건설 같은 경우는 수익성 위주, 특히 이제 그룹 내 하이테크 공사 위주로 수주를 하고 해외에서도 수익성 좋은 것들만 수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둔촌 주공 아파트 올라가다가 난리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또 한 가지 지금 보면은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중과 관련돼서 미국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SMR 전문 기업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기업에 작년에 2천만 불, 금년에 3천만 불을 추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아이다호에 짓고 있는 SMR 원전 발전단지에 반응로를 설치하고요. 제반 시설들 건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화된 건설을 하면서 본업이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삼성물산이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였기 때문에요. 삼성물산에 패션 사업부가 있습니다. 패션 사업부도 온라인 마케팅이 좋아지고 위드 코로나로 패션 수요가 늘고 해외 명품까지 되면서 안정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뭐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들이 안정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본업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는 국면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새로운 ETF 지금 보면 ETF가 일단 회자된 부분은 한투가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라고 하는 ETF가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거기에 한전,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뭐 삼성물산, 그리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중공업, 한전 KPS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ETF가 출시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수급적인 플러스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국면입니다. 네. 현재 PBR 0.7배로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주가 움직임도 보면은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정적인 투자로서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삼성물산. 네. 여기도 지금 주가가 매우 조용한 편인데 뭐 예전에 이제 상속 승계와 관련돼서는 이슈가 많이 등장을 하고 네네. 했는데 본업인 건설이 1분기서부터 이제 돌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작년보다 작년 동기 비교해서 SMR 어제 예, 미국 기업이죠. 거기에 이제 삼성물산이 투자를 작년에 2천만 불, 금년에 3천만 불 투자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SMR과 관련돼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군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울진 5호, 6호기 건설을 하였고요. 네.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뭐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도 건설을 하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출했었던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시공에 참여했었던 기업입니다. 삼성물산 그러면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도 맞닿아 있지만 삼성전자, 네. 반도체 증설, 공장 증설. P2, P3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하이테크 관련된 수주가 많아지면서 네. 회사가 안정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하이테크 건설의 특징이 일반 프로젝트 같은 거 뭐 5년, 10년 긴데 하이젝트 프로젝트는 보통 한 2년 정도입니다. 공기가 짧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하는 걸 에 대한 대응이 유용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또 증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뭐 삼성전자 두고 이제 말들도 많고 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감도 주주분들한테는 네. 있겠죠. 근데 어차피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기업이 싸졌다는 거거든요. 네. 박앤세일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 회사가 망해서 땡처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드시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오만전자 그건 좀 너무 표현을 좀 너무 저속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 힘든 국면에 대응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전일서부터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갖다가 다운시키고 마이크론도 해서 지금 가이던스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유능하신 분이라면은 삼성전자 올 연초서부터 흘러내릴 때 인플레 영향으로 공급만 문제 있고 환율 문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슬로우해질 수 있다라고 그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만 선도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가이던스를 하향을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뒷북 치면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약간 어두움을 준다 하더라도 본질 가치 놓고 봤을 때 5만 원은 저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장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들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삼성전자 편입하실 분들은 지금서부터 서서히 주소 잡으셔도 좋은 가격대라고 보이십니다. 네. 참 이게 뭐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이제 와서 무슨 얘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보고 배당 투자 관점에서 보셔도 네. 되죠. 자, 오늘은 삼성물산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확장해서 전자까지 살짝 네. 네, 여쭤봤습니다. 자, 이슈엔 소문이었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